백대명산 쓰레기 청소부 문상 김서방입니다. 아, 오늘 소요산에 왔습니다.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올라봐야죠. 쓰레기 주워가면서 등어리와 가방을 공간을 주게 해서 땀이 안 차게 하는 제가 만든 요거를 차고 올라가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분유 한통 먹었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 주스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로 한번 일주를 할까요? 이렇게 일단 올라가서 여기 봐서 시간 봐서 일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내려오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공주봉을 보고요. 의상대, 나한대, 상백운대, 중백운대에서 선녀탕을 해서 내려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눈이 와서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산이.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산입니다. 조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다니는 흔적이 없는데 그냥 길인 것 같아서 오는데 산이 되게 험합니다. 여기 또 올라갔다 내려야지 없으면. 예, 이제 처음 쓰레기 발견했습니다. 소요산이 처음부터 좀 힘드네요. 경사가. 저쪽은 다 바위고,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어서. 뒤에 따라오던 남녀는 다시 돌아갔나 봅니다. 저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경치는 좋은데요. 눈이 오고 낙엽이 많아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길도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을 찾아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는 중상 정도, 중보다는 높아요. 멋있는 소나무입니다. 아우, 더워서 옷을 벗었더니 또 춥네. 천천히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쓰레기는 캔커피 먹고 버린 것부터 해서 비닐봉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건지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시간이 아직 안 됐네요.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가 정상인가 본데요. 여기 능선을 따라 저렇게 해서 저는 바위를 옆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아이젠을 하려니 낙엽이 너무 많아서 자꾸 끼일 것 같고 그냥 올라가 봅니다. 일단은 재밌는 산입니다. 네, 어지간히 강도도 있고. 아, 여기가 백운대 쪽인데요. 도저히 길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왔다가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산으로. 제가 지금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되게 위험해 보이고요. 또, 저쪽으로 가보니, 저긴 아예 길이 없어요. 저기 타고 가기도, 저게 다 바위거든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흔적이 없어요. 예전에 길이. 이 낙엽이 이거 보세요. 제가 빠졌는데, 이 무릎팍까지 올 정도로.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저쪽이, 소요산은 이게 봄이나 여름에 다시 와야 되겠어요. 길이 좀 보일 때. 아니, 눈에 쌓이니까 미끄럽고. 저기가 공주봉 같은데, 저쪽이 공주봉 같은데,
공주봉, 저희가 의상대 저희 공주봉 같아요. 저 공주봉 쪽으로 올라갔다 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위험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길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저기 저 칼바이 능선을 계속 타야 되는데, 아, 길이라도 좀, 이거, 저기 뭐야, 그 띠라도 좀 묶어져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네. 예전에 화학산이 그렇더만. 아, 또 더더구나 어제 눈이 와서 더하네. 자, 공주봉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공주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공주봉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 제가 어지간하면 올라가서 도는데 거기 잘못하면 9시 뉴스에 나와요. 네, 아무도 올라간 사람도 없고 바닥은 얼고 낙엽이 있고 그 위에 또 눈. 내려올 때도 엄청 미끄러졌습니다. 공주봉에 올라가서 또 한번 경치를 촬영을 해볼게요. 공주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까 저기 올라가다가, 저 산 등산 올라가다가, 저쪽은 중상 정도 되고요. 여기는 중중 정도 됩니다. 예상은 이렇게 저 등산이 타고 일로 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너무 위험해서 까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쓰레기는 이만큼, 예, 네, 얼마 없죠. 눈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네, 공주봉을 지나서 저기가 의상대. 예, 네, 일로 내려가서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의상대를 지나서 저기 계곡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포기한 데가 저쪽 어디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여기서 보니까, 아, 거긴 길도 아니었는데 정말. 의상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기 올라가는 분을 만났는데, 아, 그분이 9시에 출발을 했대요. 저는 9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아까 길이 없다라는 데에서 하배 군대, 그 상배 군대, 중배 군대인가 그쪽. 근데 계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알이 베긴다고 하는데, 저는 계단은 커녕 무슨 뭐 멧돼지나 고라니 다닌 길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아, 길을 잘못 들어서 산길로 들어왔대요. 제가, 에이, 이런. 안 그랬으면 지금, 1시 정도엔 지금 12시거든요. 1시 정도엔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에이. 아, 그리고 제가, 소유산이, 예, 높지가 않아서 그냥 우습게 봤는데 되게 여기가 빡세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산 중에, 그래도 이 거리상으로 힘든 산 중에 그래도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힘들대요. 운동하고 싶으면 이 산을 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 네, 아까 그 길만 제대로 들었으면 지금쯤 공주봉에서 지금 물 한잔 마시고 내려가서 밥 먹을 수도 있었는데, 뭔 짓이야 이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으니. 아, 운동이다 생각해야겠죠 뭐. 그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무튼 굉장히 빡센 산입니다. 소요산. 빡센 거 좋아하시고 경치 좋아하시는 분 한번 왔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경치 좋죠? 네. 오솔길 같은 아주 작은 길에 옆에는 낭떠러지, 위에는 낙석 조심. 길이 되게 예쁩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게 되겠죠? 저기 올라가게 되겠죠? 소요산 추천해 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이 산. 네, 소요산 의상대. 참 어렵게 왔네요. 길을 잘못 들어서 힘 빼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산은 정상했으면, 기분은 상쾌합니다. 여기가 소요산이구나.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참 재밌는 산입니다. 저는 여기에 타임캡슐을 하나 묻어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라오다 더우니까 바지 내복을 벗어서 던져놨네. 야, 참. 아, 이런 놈들 참.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아, 이게 무슨 지랄인지. 다시 아까 아침에 오다가 잘못 온 데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칼바인지 뭐 그쪽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 재밌는 산입니다. 여기도 멧돼지가 이렇게 파놨네요. 딱 햇볕 뜨는데 뭐가 있었나 보네. 중배군대입니다. 예. 소나무도 멋지고요. 경치도 좋네요. 우와. 이야. 예. 멋있죠? 예. 바로 바위 밑에는 절벽입니다. 소나무들도 멋있고요.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게 불었나 보네. 나무가 다 그렇게 휘어 있어. 참 생명력이란 참. 중배군대, 이제 하배군대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 배고파. 미치겠습니다, 지금. 아, 정말 배고픕니다. 아, 쓰레기가 다, 음식물 껍질이라서 그렇지. 더 배가 고파요. 아, 순대국밥도 먹고 싶고, 내장탕도 먹고 싶고, 연양갱도 먹고 싶고, 김밥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아, 아유, 이놈의 연양갱 껍데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진짜 배고픕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따 가서 따뜻한 물에 씻고, 아이고, 따뜻한 물에 씻고, 내장탕을 포장해 와서, 소주 한잔 같이 해서,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배고픕니다. 야, 여기는, 이렇게 아주, 진짜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에요, 계속. 아, 쉬운 산은 아닙니다. 아, 이런 계단이 계속 끝까지 올라갑니다. 와, 정말. 예. 네, 빡센 산입니다, 진짜로. 아, 저기 누가 물통을 버려놨네. 아, 이 계단 진짜 아주 사람 잡는 계단이에요. 멋있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이 원효샘이라는 샘물이 저 왼쪽에 있고요. 자지암에 있는 폭포인데 되게 멋있습니다. 저 108계단으로 와서 이렇게 자지암을 통과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는 실수가 저기서 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산을 탔으니 길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기가 끝이었는데 저기서 길 없는 곳으로 저기 정상을 가려 했으니 힘이 들었죠. 예, 소요산 가시는 분들은 108계단을 와서 그리고 자재암으로 들어가셔서 원효대사님이 살던 곳을 지나서 약수터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글로 가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정말 힘들게 헤맵니다. 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소요산을 종주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쓰레기는 이 정도? 네, 많진 않죠? 재밌는 산이었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 한번 꼭 와서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배고픕니다. 소요산 편이었습니다. 문상김 서방, 백대명산, 쓰레기 청소부 문상김 서방, 소요산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재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도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느라고 길이 엉뚱한 길로 갔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 참 배고파요. 오늘 산행은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무사 김서방이었습니다.